가끔 테레비. 덕질이라는 건 자기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10장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10장을 사주시고, 한 장밖에 못 사는 여력이라면 한 장이라도 꼭 사주세요. 만약에 나 한 장도 못 사요 하면은 커피를 끊어, 버스를 두 정거장 탈 거 걸어가. 몇 번만 그렇게 노력하면은 앨범 살 수 있어. 한 장은 못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뻥이야. 한 장은 사요 진짜로. 스타벅스 커피 네 잔 참아. 이디야 커피 한 여섯 일곱 잔 참아. 아니면 제일 좋은 거 그날 저기 간헐적 단식으로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어요. 그러면은 한 장은 무조건 사. Say My Name 앨범 꼭 구매해주세요. 지금 몇 시야? 6시 57분. 6시 이후에는 금식이야. 아니 얘기를 좀 해보자고. 자, 나 오늘 족발 먹어야지. 이거 봐, 족발. 족발 한번 시키면은 참으면은 앨범 두 장 살 수 있어. 피자 한 판 시키는 거, 파파존스 거 멈추면은 그 앨범 두 장 살 수 있어. 저녁 못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까지 참으면 그게 다 간헐적 단식이에요. 오늘 저녁은 금식을 하고 그 돈으로 앨범을 삽시다. 여러분 댓글 쓰지 말고 앨범 사요. 알았죠? 간헐적 단식 럭키비키잖아. 아, 정확하네. 간헐적 단식 했는데 나한테 앨범이 생겼잖아. 잠깐만, 나 왜 굶으라고 하고 앨범 사라고 했더니 왜 갑자기 실시간 구독자가 갑자기 왜 9명이 줄었어? 어미야, 9명 어디 갔어 지금? 이러다 나만 남게 생겼어 지금. 바이바이 덕바. 가끔 테레비.